MVP의 플레이오프입니다. 월드컵 중국 대표 선발전 첫 번째 경기 오염지 그리고 아이쉬의 경기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이고요.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이성호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연기 해설이 최강 클랜전 클랜 배틀 최강 클랜전을 위해서 오프에 나가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조촐하게 저희 둘이 진행을 하게 됐네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돼서 긴 7주간의 정규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롤드컵 국대 선발전을 먼저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경기 OMG IG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네. 바로 첫 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쓰레쉬와 오리안을 각각 변해준 모습이네요. 중국 리그를 안 보시다가 이제 플레이오프만 보러 오신 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의 뱀픽은 한국 국내 뱀픽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 흔히들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거든요. 조합이나 사용하는 챔프 폭도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챔프들이 굉장히 많은 뭐 시바나라든지 이런 챔프들도 다른 데서는 거의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다시피 하는 데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 플리그식으로 방식을 하다 보니까 네네. 팀 하나하나당 뭐 글로벌 밴으로 해서 뭐 조합을 선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팀 하나하나당 그냥 잘하는 픽이거나 모스트 픽들을 그냥 밴을 해놓고 그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뭐 밴 같은 경우에도 지금같이 OMG의 쿨 선수를 저격을 하는 게 계속 저격밴만 나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범용밴이 한두 개 정도 뭐 쓰레쉬나 이후 예전에 뭐 자크 이 정도만 밴을 해놓고 나머지 두 개는 저격밴으로 돌리는 식의 그런 밴을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의아한 밴픽이 나올 수 있긴 해요. 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저는 시바나 밴 자체가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네. 좀 글쎄요. 어떻게 봤을 때는 뭐 유럽의 아트록스라도 비슷하게 굳이 아트록스를 왜 선픽으로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과 또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특성이 있기는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은 원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기본적으로 산 선수 원딜이 굉장히 잘해서 네. 제드가 열렸는데 제드를 가져가네요 일단. 제드를 먼저 가져갑니다. 네. 이거 쿨의 제드도 굉장히 네, 무시무시하거든요. 오리아나와 아리를 밴 당한 상태에서 그라하스까지 지금 셀프 밴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트위치 OMG에서는 트위치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미드를 밴을 했고 저 상황에서는 미드 카드가 열린 게 별로 안 되는데다가 제드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일단 제드를 가져오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제드를 선픽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자르바 랭가 PDD 선수가 랭가 많이 연습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분명히 쓸 줄 알거든요. 네, 쓸 줄 압니다. 다만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용을 할지는 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버전 자체가 지금 뭐 3.1 패치 처럼 이렇게 뭐 안 되게 잠수한 패치가 됐다던가 이런 버전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긴 해요. 다만 이제 그쪽 현지에서의 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사용할지 안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네. 일단은 글로벌 밴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글로벌 밴이 아니에요. 뭐 만만디죠. 네. 네. 요릭 이거 만약 요릭이 나온다면은 정글 요릭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러블린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랑이 됐어요. 가져가네요. 바이. 바이가 나온다면 물론 이 선수들이 약간 쇼맨십인 것 같네요. 네. 루시안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루시안은 쓸 일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일단 없을 거고 아마 이번 전에 루시안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아마 픽이 안 되게 해놨.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사용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자 자이라 그리고 녹턴까지 오래 고민하는 것 같네요. 네, 랭가와 녹턴이면 굉장히 공격적이죠.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녹턴. 네. 좋네요. 네. 네. 녹턴 가져가고 일단 케이틀린 남은 상태에서 사실 산 선수가 그냥. 이즈리얼? 트위치도 있고 네, 트위치 베인 다 있거든요. 고고이게 레넥턴 나쁘지 않죠. PDD가 레넥턴한테 한번 혼난 다음부터 주구장창 레넥턴 좀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랭가 상대하기도 레넥턴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그리고 고공이 선수가 레넥톤을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제드라는 베인을 픽을 했고 제드라는 어쌔신이 있는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좀 탑에는 탱키한 챔프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 요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요리 피즈를 야, 밥 먹을 시간이죠. 피즈를 픽을 했네요.
와 이건 예전에만 해도 말이죠. 유럽 같은 데서 이제 피지 배우려면 도대체 왜 했냐. 네. 그땐 탭지지를 정확히 몰랐기 그쵸. 때문에 뭐지 이랬는데 그랬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피지가 피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쵸. 아이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빠르죠. 네. 아이즈도 그렇고 사실 OMG도 그렇고 로얄도 그렇고 여기 올라온 네 팀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뭐 전 세계적인 거 포함해서 유럽이건 한국이건 좀 흥한 픽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픽이 있었더라면은 바로 가져오는 식의 좀 그런 그림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지금도 피즈 가져오면서 제드를 한번 상대해 보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피즈와 제드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쿨과 네. 치타이. 워낙 요즘에는 선수들이 손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처럼 이제 뭐 상성을 논하기에는 네. 좀 애매한 상황이 많이 됐어요. 네, 애초에 제드와 그러니까 제드와 피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무적기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를 하나 무시할 수 네. 있는 상대 스킬을 그런 무기들 네. 있죠. 뭘 어떻게 무시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성이 갈리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리고 피지와 제드가 나왔다면은 기본적으로 또 하는 게 수업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든 OMG 쪽에서는 피지를 말리기 위해 수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제드는 꼭 솔라인을 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일 거거든요. 네. 경기 시작합니다.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첫 번째 경기 OMG와 IG. 네. 네. 죄송합니다. 잠시. 네.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네네.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최신판으로 받은 상태여서 자 여기서 한번 살짝 봤죠? 네, 네. 지금은 봤습니다. 와딩까지 확인을 했어요. 뭐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부시 쪽에 깊숙하게 와드를 박아놓고 네. 아예 이제 카운터 정글링으로 스타트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와드 두 개까지만 박아두고 나서 안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수합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거든요. 피즈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태여서 다섯 명이서 뭉쳐서 일단은 예, 와드를 좀 박아두고 있고요. 이번 IG 쪽에서는 와드가 그렇게 많이 하진 네, 않았습니다. IG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행동을 하네요. 네. 지금 자이라만 와드를 부시 쪽에 넣어두고 그러니까 워낙 카운터 정글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3버프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비중을 두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카운터 정글링을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냥 그 자기 정글 먹거나 아니면 아예 적 정글로 시작을 해서 바로 그냥 두 개씩 날아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 이거... 레드 쪽으로 카운터 정글링 왔고요. 이러면은 네, 그냥 무난하게 사실은 블루 먹고 나서 카운터 정글링 가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된 느낌이에요. 이런 네. 가정을 하는 거는 그래 애초에 요리기란 정글이 블루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거든요 초반에. 네네. 그렇다 보니까 레드를 뺏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요. 그렇죠. 저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은 레드를 먹은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IG에서 뭐 3버프 전략을 컨트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요릭은 자연스럽게 블루 먹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네, 그리고 어차피 수합이기 때문에 초반 라인 한 레이브 정도 못 먹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PD 선수는 일단 집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네. 라인도 마찬가지로 혹시 색각 모드 한 번만 더 체크 좀 해주세요. 저는 체크가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맨 위에 거거든요. 이거 지금 체크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색약? 네. 돼 있는데 색이 왜 이런 거지? 꺼볼까요? 끄는 게 맞나요? 아닌데 적용이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만났어요. 하지만 정면까지 쓰면서 잘했어요. 쏘나갈 때 퍼스트 롤드 가져갑니다. PDD가
일단 어쨌든 퍼스트 블러드는 코마가 가져가게 됐고요. PDD가 저는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갔네요. 그동안 바텀은 HP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타워가 이게 지금 체경 모드가 체크도 해보고 풀어보고도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지금 버전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클라 네. 문제라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네. 이후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그림자로 빠져나갔고요. 지타이콜 굉장히 치열한데 일단 시작 자체는 스타이가 쿨이 좀 더 기분 좋죠. 어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시작은 했거든요. 네. 카운터 정글링 온 거에 비해서도 뭐 물론 퍼스트 블러드가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제드와 피즈는 그대로 말라인을 서면서 상대를 하고 있고 그냥 무난하게 라인업을 간 상태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네.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퍼스트 블러드 가져간 OMG 쪽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이렇게 된다면은 네 랭가가 지금 굉장히 말리고 있거든요. 아예 요릭이 블루 먹고 탑 쪽에서 거의 상주를 하면서 네 랭가까지 한번 따낸 상태에서 탑 타워까지 먼저 밀었기 때문에 이걸 공포 네, 걸어도 잡을 수 없죠. 지금 랭가 네. 4렙이에요 의외로 지금 네, 잘 성장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랭가까지 한번 따이면서 녹턴도 약간 좀 루트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대적으로 케이틀린과 자이라가 지속적으로 보드 푸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분 만에 타워를 밀어내게 된 거고 네 이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IG가 계속해서 보드 푸시해주면서 탑 말린 거를 좀 이쪽으로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일루전이 네. 약간 위험할 뻔했는데요. 보호막까지 네, 전멸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네. 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OMG 쪽에서는 탑타워 2차까지 지금 압박을 한 상태고 그렇게 한다면은 녹턴과 케이틀린과 자이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좀 무리를 했었는데 그걸 레넥토는 굉장히 잘 받아 넘겨줬죠. 기본적으로 초반에 레넥토는 타워 다이브에서 방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챔피언입니다. 랭가에 비해서. 그렇죠. 네, 이건 OMG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파이법 자체를 랭가를 아예 말려버리게 즉 돌려 말하면은 부시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애초에 PDD의 랭가는 뭐 탱커로 하는 식의 뭐 플레이보다는 그냥 바로 선 요모 올리고 백도한다든지 은신으로 좀 킬각을 잡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려면 최소 야만의 몽둥이 나올 때까지는 예. 밥 먹을 시간인데. 근데 일단 네. 이거는 스킬 콤보들이 굉장히 좀 약간 글쎄요 좀. 여기서 이거 네. 쩡이죠. 가지도 못하고 있죠. 네 이거. 상점 펴놨다는 느낌인데요. 네, 그냥 가로 토막내기도 안 쓰고 그냥 잡아 버립니다. 네, 상점 펴놨을 때 저거죠 보통. 네, 그렇죠. 모사징 이런 네. 기분이죠. IG가 굉장히 많이 말리고 있어요. 많이 말렸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랭가가 2차 타워까지 밀린 상태에서 샤오샤오 위험한데요. 네. 이렇게 되죠. 가시성 그래복스. 그래도 레넥톤이의 공공이 살았습니다. 지금 OMG가 너무 좋아요. 라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의 딜교환도 실패한 시점에서 랭턴이 킬을 헌납해버렸고 네. 이거는 네? 예. 처형잼? 네 좀 무리를 했죠. 예. 네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죽었습니다. 서로 이제 서로 잘 아는 팀들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을 그렇다고 하죠. 네. 네. 이거 첫 경기고. 그렇죠. 첫 결린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게 아니기 때문에. 질변이 약간 좀 의아하고 뭐 그래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뭐 여전히 지금은 OMG 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잘 하고 있어요. 네, 뭐 랭가가 지금 뭐 두 라인 세 라인 한 번에 밀어버리면서 레이턴보다 CS 잠깐 앞서가긴 했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2킬을 먹은 것과 타워 상황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미드에서는 일단 제드가 좀 우세한 건 있지만 이건 꼬리고 잡히겠는데요. 잘 노렸네요. 네. 타이밍. 오늘은 약간 네. 어울린 상태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좋죠. 네. 미드 타고 밀려버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글쎄요 그렇게 큰 이득이 아니죠. 이거 예. 정말 네. 아슬아슬한 HP가 한 두 대 정도면은
부서지는. 네, 이거는 케이틀린과 자이라가 한 웨이브만 밀게 된다면 위타가 밀 수가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랭가나 피지가 탑 한 번만 더 밀어주고 지금 봇 타워도 밀린 상황이고 미드 타워도 밀리게 된다면은 드래곤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IGS는 좀 노려줘야겠고 OM 쪽에서는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랭턴이 탑 푸시 굉장히 심하게 하면서 예, 봇에서는 핑크하드로 시야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녹턴이 궁극기가 없는 타이밍에 OM 쪽에서는 뭔가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미드타워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좀 좋은 타이밍을 노려줬습니다. IG가.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이 미드 1차 타워를 밀어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래곤 싸움 같은데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당장 고고는 약간 행복하죠. 네, 그쵸? 네네. 약간 이제 정신들이 강신킹 어디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보시가 코앞인데요. 어흥 한번 하나요? 네. 아예 그냥 예. 까? 사냥의 조명까지 지금 킨 상태고요. 네. 예, 이거는 시전이 되고 나서 이제 쿨타임이 도는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궁극기도 좀 허무하게 날렸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랭가가 사실 궁극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가져가거나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녹턴에 궁극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망상과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폭발적인 누킹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피즈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IG 조합 자체도 녹턴이 먼저 들어가면서 피즈와 랭가가 같이 덮쳐버리는 구도로 가야 되고. 아 이거는 타이밍 네. 말씀드렸다시피 OMG 쪽에서는 녹턴의 피해 망상이 없는 타이밍에 네. 그리고 탑이 압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드래곤을 뭐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미드타워가 밀린데도 불구하고 드래곤은 굉장히 잘 가져갔고요. 일단 뭐 OMG 쪽에서는 지금 가장 문제되는 점이 요릭이 너무 못 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요릭의 챔프 특성상 지금은 궁극기를 통한 어쌔신 혹은 베인의 좀 딜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기로 충분히 1인분을 할 수가 있는 역할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레벨링이 지금 녹턴에 비해서 이 정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OMG 쪽에서는 말렸다 했을 때 요릭이 말린 편이 그나마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네. 랭톤도 굉장히 잘 성장한 상태고 뭐 제드도 PJ에 비해서 CS 잘 먹었고 베인도 케이틀린 상대로 저 정도면 굉장히 잘 먹은 편에 속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네. 사실 또 이번에 또 들어오는 웨이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OMG 쪽에서 여전히 유리합니다. 네, 여전히 구도로 들어갔을 때도 유리하고 랭가와 피즈 녹턴이 암살하러 들어갔을 때 그게 사실 뭐 제드라는 최악이거든요. 네. 어! 하지만 올가미 덩굴 탈지 떴어! 네. 어? 이거 야, 잘 피합니다, 사. 그래서도 가져가야 돼! 이거 일단 샤오샤오 맞았어. 샤오샤오 잡히고요. 샤오샤오 복수는 네.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네, 전면 크레센도를 활용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지금 약간 산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구르기로 자이라 많은 스킬들을 피하면서 잘 들어갔습니다. PDD는 아직 멀었습니다. 랭가가 최소 뭔가를 해주려면은 요무까지 나와줘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자이라가 끊기고 본라인도 푸시가 좀 멈춰진 상황에서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최악의 상황이 그거거든요. 녹턴의 궁극기를 통해서 랭가와 피즈가 뭐 베인이나 제드를 끊어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게 최악인데 네. 지금 말고는 그런 구도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건 탑타워를 2차까지 민 상태고 좀 합류의 타이밍이 좀 빨라지거든요. 왜냐면 미드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를 노린 시점에서 암살을 하기에는 요릭의 궁극기 때문에 암살을 하더라도 이후에 딜을 넣을 수 있는 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IG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들어가서 녹이고 4대5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최소 10초간은 5대5로 싸움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사실상 어쌔신유나 베인유에게 10초란 기간이 정말 긴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1초에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그동안에 유령을 잡기도 되게 애매한 게 어차피 저는 죽은 챔프고 10초만 있으면 사라져요. 네. 근데 딜은 다 넣을 대로 넣어요. 그래서 사실 요릭 궁이 뭐 연구가 됐던 것도 뭐 카시 요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네. 아 이거 아 본인이 밥 먹을 근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궁극기를 낭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루전 많이 낭비했죠. 네 절대로 어쌔신유가 저런 식으로 있어서 탱커가 없는 좀 끊어먹는 조합에서는 궁극기를 저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IG는 예, 또 다시 녹턴의 피해망상이 돌아올 때까지
지금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치타의 미끼 뿌리기 그리고 피해 망상이 두 개의 쿨이 올 때까지 조금 좀 버텨줘야 된다. 그쵸. 피즈도 네. 지금은 딜이 거의 안 나온 상태예요. 최소 리치베인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순간 막지 리치베인이 나왔네요. 네. 집에서 돈을 좀 많이 모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14분의 리치베인이 나왔고 지금 상태에서 나온 상태라면은 녹턴과 함께 분명히 하나 끊을 수 있는 딜은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히트를 해야 됐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너무 아쉽게 못 그렇게 못한 상태고요. 네네. 일단 녹턴이 피해망상이 돌아오기 전에 또 드래곤이 나오거든요. 그 상황을 잘 버텨서 이제 드래곤 파이트에서 한번 녹턴, 랭가, 피즈가 암살을 한번 시도를 하고 나서 드래곤까지 가져가면서 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해야 될 거는 아이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미드타워를 지켜야 됩니다. 랭가는 따로 성장을 하면서 미드타워는 지켜줘야 돼요. 네. 랭가도 좀 시간을 좀 많이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숨 돌릴 시간을 본이 아니지만 주게 됐죠. 네. 이러면서 체스 많이 따라왔고 일단 야만의 몽둥이까지는 뽑았습니다. 사실 IG 입장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게 네. 기본적으로 IG는 자이라나 케이틀린 그 라인 클리어가 꽤 빠른 편이거든요. 녹턴도 포함을 해서 네. 그래서 미드 타워 지킬 수 있는데 반면에 IG에서 타워를 공략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베인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니언이 완전히 밀리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새 챔프 다 근거리 챔프다 보니까 미드 챔프가 원거리가 아닌 이상 미드 타워에게 압박을 주기가 라인 클리어가 빠르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라인 클리어가 상대적으로 중간 대치 상황에 있을 때는 IG가 좀 더 빠른 편이에요. 일단 뭐 그거는 챔피언이 뭐 타고난 숙명 같은 거죠. 네.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피즈. 아 이거는 근데 랭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위험한데요. 굴 이거 아직 전멸 써야죠. 네. 아 이거 한 번 더 잡혔네요. 점프 네. 그쵸. 이러면서 쿨이 먼저 잡힙니다. 어느 정도 따라 붙었어요 IG. 그쵸. 그런 상황에 지금 요릭이 미드 타워 좀 푸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IG 그 상황에서도 밀었어요. 이것도 제드가, 괜찮죠. 예, 제드가 희생을 하면서 미드 네. 타워 밀었다면 이건 큰 손해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고요. 일단 타워 상황은 3대2로 OMG가 좀 앞서가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2차까지 밀어냈다는 게 좋은 네. 소식이죠. 일단 드래곤 나왔고 피해망상에서 풀이 돌아왔어요. 베인이 몰락한 왕의검이 나왔고 지금 제드도 뭐 아이템 상황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용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찌됐건 IG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져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이라 뺏기면 이거 와드가 있었어요. 이거는 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방산 날렸습니다.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런 식으로 글로벌 거의 준 글로벌 궁극기를 날려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드래곤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 네. 이러면 보타워까지 밀리면서 드래곤까지 그냥 프리하이 가져갑니다. 그냥 불 끄고 싶은 욕망이 두 번이나 심지어 초반에 굉장히 라인전 상황에서 중요한 글로벌 궁극기의 존재감이 15분 동안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날아가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건 아이 쪽에서도 네 이제는 복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바텀 타워까지 밀어내면서 일단 모든 1차 타워를 밀어냈는데 먼저 성공한 거는 OMG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드래곤을 두 번 연속으로 별다른 큰 무리 없이 먹었고요. 벌써 글로벌 골드가 5,000 골드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가 일단 가장 두려운 존재인 레넥톤이 지금 상황에서 저 상태로 커버렸다. 2킬이나 먹으면서 CS도 굉장히 무난하게 잘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암살자들 입장에선 정말 치가 떨리거든요. 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레넥톤은 딜도 나오고 탱도 되는데 그냥 그 원딜까지 한 번에 원콤을 혼자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들어가서 내가 녹일 순 없는데 나나 네. 우리 편을 녹이는 그런 존재. 그쵸. 레넥톤이 유럽에서도 처음 사용하기 시작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AD 캐스팅과 스킬의 의존도가 높은 레넥톤이 공템을 하나, 그러니까 야만의 몽둥이 하나 정도만 올린다면은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인데다가 네. 강신이라는 방어적인 궁극기를 포함해서 이몰 데미지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코어템이 한두 개 나온 시점에서 한타 기여도가
거의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네네. 앞에 들어가서 이몰 데미지로 녹일 거 다 녹이는데 원딜까지 잡을 딜이 생기면서 자긴 죽지도 않아요. 그럼 이 시기가 정말 강한 시기네요. 네. 지금은 레넥톤이 거의 최고 시점으로 강할 타이밍인데 그 시점에서 레넥톤이 랭가에 비해서 굉장히 무난하게 잘 컸고 그리고 적은 암살자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랭가와 피즈 그리고 녹턴까지 있는 시점에서 레넥톤이 앞에서 버티고 있다면 적은 정말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IG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녹턴의 피해망상으로 어떻게든 베이나 제드, 혼자 다니는 베이나 제드를 끊어주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계속해서 불발하면서 글로벌 골드는 계속 이거 어떻게 멀어지고 있어요. 일단 뜨진 않았어요. 네. 울거병은 안 되지만 코만 그래도 랭가 와요. 랭가 와요. 아 이거는 네, 산잡히죠. 그렇죠. 최소 이런 구도를 보여줘야 돼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구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레넥톤 지금 제드가 탑 3차까지 압박을 하고 있죠. 아 이노타워 네. 압박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냥 전멸까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드와 레넥톤이라면 네. 녹턴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OMG 쪽에서 대처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은. 네 지금 어떻게든 네. 네. 랭가 안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봇 가도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냥 우리 탑 푸시하자. 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좀 IG의 동선을 묶고 있고요. 네, 피즈가 자꾸 못 잡거든요. 일단 아 불을 끄고요. 네. 이거는 치타이가 뭐 잡히나요? 아 쿨! 요리 살려줬어요. 같이 잡히기가 네. 잡혔습니다. 이제 빠져야죠. 보고 왔거든요. 보고 네. 왔어요. 아직 베인이 없어요. 베인이 있어요. 피디디가 제일 됩니다. 좋아하는 곳인데 네. 여기 아 점프하지 않았네요. 네. 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무리가 됐었어요. 어찌됐건 합류가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인데 네. 방금도 보셨다시피 레넥톤은 안 죽어요. 네. 레넥톤은 피 저렇게 깎으면서까지 안 죽거든요. 일단 고고용 굉장히 괴물 성장은 했는데 네. 쿨이 지금 타워 좀 많이 맞았어요. 방금 쿨 선수가 좀 약간 흑지 제드와 네. 비슷한 좀 흑지 플레이를 좀 해줬는데 네네. 저런 것들이 사실 없어져야죠. 네. 어쌔신에게 있어서 저런 마이크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암살 닌자를 하라고 시켰던 자살 특공대를 하고 있는 그런 네. 격입니다. 타워 맞으면 안 돼요, 저거는. 네. 또 비교자로 올라옵니다. 비교자리 무서워서 맞으면 안 되는. 아, 그럼요. 계속 쓰네요. 네, 이제는 오늘부로 이제 한국 플레이오프가 끝나게 된다면 모든 어그로는 이제 중국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샤오샤오도 와서 한번 노려보고요. 고잉도 함부로 나가지는 않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랭가와 자이라가 저걸 못 잡아요. 네.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고고잉 집으로 귀환까지 해버리면 이거 정말 허송세월한 겁니다. 부시자서 둘이. 네. 요릭은 확실히 서포팅 쪽으로 가네요. 어차피 지금 딜 면에 있어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요릭 자체가.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방템에다가 여신의 눈물까지만 넣어주고 나서 예언자 영향까지 마시면서 그냥 완전히 서포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가고 있고요. 네. 어쨌든 타워 밀어내는 성공을 네. 했습니다. 쫓아가나요? 선양의 전원까지 사용을 했고요. 아 네. 이거는 네네 영리하게 그쵸? 움직였네요. 그렇죠. 선양의 전원 자체가 시간초가 워낙 길다 보니까 네네. 저거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랭가는 방금과 같이 아이템이 지금 좀 나오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한 라인을 푸시해주던지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맵에서 사라지고 나서 좀 녹턴과 피즈와 함께 좀 역으로 하나를 자르고 시작하는 식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요리기 예언자 영향까지 마시면서 좀 어느 정도 맵 컨트롤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지금 이성훈을 말씀하신 부분을 다들 신경 쓰고 있어 보이네요 정말.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녹턴과 피즈 그리고 랭가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OMG 쪽에서는 네. IG에선 IG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 만한 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아 선생님 또 끝입니다. 전멸 썼습니다. 오늘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코바가 먼저 녹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고고이 이렇게 점살다가 아무리 네. 치타이 전멸. 지금은 잡히죠. 고고이 굉장히 잘해준 게 샤오샤오 네. 예. 고고이 벗 아예. 고고이의 요리의 고고이가 네. 네. 지금은 러블린 저 한타에서 어쌔신이 하나가 참 그 끊기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지금 피즈가 좀 약간 무리를 했어요. 산이 산이 왜 들어갔죠? 이를 내려 잡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잡겠는데요? 랭가가 지금 당연히. 트리플 킬? 이거 갑자기 PDD가 큽니다. PDD가 커요? 갑자기 달라져요?
방금은 쯔타이의 피지가 네. 딜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미끼 뿌리가 레넥톤한테 들어갔고 레넥톤, 그러니까 궁극기를 통해서 암살이 안 된다면 기본적으로 피지는 원컵이 안 나와요. 스킬 구성 자체도 리치베인과 W 효과를 통해서 그 3창 효과를 한 번에 해서 사실 베인을 녹이는 식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군기가 없으면 녹이는 게 안 되거든요. 특히나 베인데다가 소라가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베인 피 반 정도밖에 깎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서 제드는 풀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지속 딜에 있어서 조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걸 PDD가 트리플 킬을 먹어가면서 지금 구제를 해줬죠. 네. 지금 한순간에 활짝 웃는 상황이 됐습니다. IG 세 번째 드래곤은 IG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힘들다 힘들다 했던 랭가가 정말 한 번에 확 컸거든요. 갑자기 아이템 상황이 저렇게 좋아졌죠? 네. 네, 그냥 아이템 트리의 선택을 좀 바꾼 것 같네요. 워낙 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백도 하는 것보다 한타 중심으로 해보자. 네. 그래서 암살도 되면서 어느 정도 탱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트리를 선택을 했고요. 와, 이거는 글로벌 골드도 바싹 따라왔어요. 순식간에 이번 한타로 가져온 게 너무 많습니다, IG. 네. 반대로 말하면 OMG는 좀 많이 잃었죠. 자꾸 약간씩 무리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산 같은 경우는 왜 다시 내려왔죠? 그쵸? 그 좀... 방금도... 의리? 예, 남자는 의리니까? 약간은... 그 좀 되게 예, 한타가 의아하게 됐네요. 네, 샤오샤오가 먼저 물리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요리개 궁이 레넥토렌트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활용을 못했어요. 스킬 활용 자체를 OMG 쪽에서 굉장히 좀 아쉽게 한 상태고, 그 반면에 그냥 PDD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번엔. 네. 결국은 뭐 쯔타이도 좀 그렇게 막 잘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제드에 비해서 CS가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리치베인과 조냐까지만 나왔으면 네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죠. 녹턴과 함께 들어간다면 베인 정도는 어떻게 해볼 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녹턴이란 챔프가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챔피언인 이유가 한타 때 정말 최고의 접근기를 가지고 있는 정글 챔프인데도 불구하고 못 크면은 답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돼서 방템이 거의 탑 솔로급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지금 레넥톤이랑 아이템 방어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되면은 네, 사실은 베인한테 붙었을 때도 베인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이제 랭가와 피지가 같이 노려주게 된다면은 사실은 베인이나 제드 둘 중 하나는 좀 힘을 못 써버리고 죽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러블린 선수의 요리개 궁기가 어떻게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처럼 랭토한테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되죠. 네. 네. 오늘 오래 버텨준 거는 맞습니다만 궁극기를 쓰기엔 좀 그렇죠. 네. 지금 일단 뭐 시야 확보에 정말 힘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유명한 그 대륙 타임의 대륙 존이에요. 그렇죠. 바로 흔 사이에 네. 높고 20분 30분 사이에 저쪽이 진짜 치열해요. 네, 와드 먹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각각의 성장을 나름 잘했다라고 한 녹턴이 지금은 예언장에까지 마신 상황이고 요릭은 아까 좀 무리를 했거든요. 예언장에 한번 마셨기 때문에 지금 소나가 맥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물론 요즘엔 서포터가 그 오라클 먹고 이제 맵자가 같이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지금처럼 사실 대치가 되는 상황 글로벌 골드가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서포터 하나 끊긴 게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좀 접근기가 굉장히 뛰어난 랭가나 녹턴에게 만약에 시야가 딱 끌렸을 경우에 네네. 소라가 끊기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요즘에는 자주 나온 상황이고 특히 중구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녹턴의 경우에는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탱키하기 때문에 끊기진 잘 않아요. 네. 네. 무슨 5대1로 상대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성장을 잘한 녹턴이 예언장 약을 마시고 맥 컨트롤 하는 것들이 약간은 좀 IG 쪽에서도 좀 프리하게 다른 라이너들이 뭐 CS 민, 뭐 라인을 민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게끔 좀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서로 좀 시야 장악 때문에 약간은 소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글로벌 골드도 거의 따라왔고요. 네, 녹턴 예언장의 끝난 시점에서 바로 자이라가 이거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네, 예언장의 또 마시면서 네. 뭐 바톤 터치하고 있죠 지금은. 지금이 딱 이 존도 딱 대륙 존이거든요. 여기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안 싸우냐 뭐 이런 얘기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미소나 먼저 물어주고 이거는 크레센도가 네. 야 이거는 너무 잘 노려주긴 했습니다. 네 암살은 좋지만 지금 형타구도에서 아 그래도 베일을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달라지죠. 레넥톤이 지금은 정말 잘 큰 건 사실인데 뒷라인 딜러 라인이 저렇게 끊겨버리면 답이 없죠. 아 이거는 러블린 아 네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키드가 약간 프리딜이에요. 아 즈타이 하고 있어요 지금. 랭가가 무시무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요음까지 한순간에 에이스입니다. 네. 이거 글로벌 골드 이제 따라잡다 못해 아주 약간 뭐 미묘한 차이입니다만은 약간 역전했고요. 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쵸. 지금 케이틀린이 계속 또 빈라인 찾아가면서 성장도 계속 할 수가 있는 상태고 라인이 약간 좀 안 좋았던 거는 IG쪽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타를 대승해서 딜러 라인들이 키를 굉장히 잘 먹었거든요. 골고루. 네. 이건 뭐 라인 다시 한번 밀고 또 주도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라서 지금은 IG쪽이 완전히 넘어갔죠. 그렇지. 이게 이제는 좀 뭐 아 고고행이 아무리 잘 컸어도 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제 PD가 너무 잘 컸는데요. 네. 랭가도 딜템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사실 뭐 랭가 같은 경우에는 한 3딜템 3방어템 정도로 가거든요. 신발을 지금 신발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네. 방템 두 개 정도 지금은 가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최후의 속삭임, 요무 그리고 임피 그러니까 무한의 대건까지 네네. 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아예 방템으로 뭐 AP가 컸을 때는 정령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OMG 쪽에서는 뭐 AD 조합이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방템만 뭐 란드인까지 하나만 딱 둘러준다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 무시무시한 거죠. 죽지도 않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랭가가 탄생을 하거든요. 외침부터 흡혈도 되는 그런 챔프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합니다. 지금 또 QW 어우도 있고요. 네. 제드가 손을 못 써요. 지금처럼 방템이 하나 방템이 하나 나왔을 때의 경우에는 물론 랭가한테도 지금 상대가 안 될 뿐더러 피지도 지금 존야까지 나와 있어서 절대 잡을 수는 없고요. 네. 결국에는 솔킬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케이틀린밖에 없는데 지금 네 케이틀린에게 나올 각을 샤오샤오가 굉장히 잘 차단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는 지금 올라가는 게검 그리고 유령무의 다음에 곧바로 네. 수호천사를 올렸네요. 저 아이템 선택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찌됐건 포커스 지금 1순위는 산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워낙에 방템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잘 큰 어쌔신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저 상황에서는 3초 동안 그냥 어그로를 빼고 어그로를 돌린 다음에 이후에 좀 딜을 넣는 식의 플레이를 좀 생각해봐야 되면서 나 수호천사 가지고 있다! 라는 좀 압박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한 번 더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야는 지금 아이즈 쪽이 조금 더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군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게 녹턴이 불을 꺼지는 상황에서 아 네, 이거죠! 뭔가 달려가거든요! 고고잉 일단 먼저 물었어. 강신 네. 썼고요. 일루전 들어왔습니다. 물감도 물! 잘 잡고 있어! 나쁘지 않아요! 크레센도 풀다! 와! 근데 녹아버렸죠! 코바 크레센도 대박 들어왔어요. 네. 주변 사람 다 들어왔어. 이게 키드 위험해. 키드 위험해. 키드 잡히고요. 트리플 킬. 이번에도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샤오샤 선수가 진짜 글쎄요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무리스러운 김이 있거든요. 이거는 녹턴이 불을 끄고 나서 랭가가 같이 사냥전을 사용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했었는데 베인이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러는 네네. 사이에서 포커싱이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 제드 노리자라고 했었는데 아 네, 네. 녹여버렸어요 그냥. 랭가가 뛰어 들어가는 사이에 제드가 바로 죽음의 표식으로 피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고 나서 기적 거의 대박 크레센도가 하나 들어가면서 제대로 들어갔죠. 네. 지금 한타는 OMG가 정말 잘했어요. 네 이거는 뭐 두 명을 맞췄던 다섯 명을 맞춘 것보다는 PDD와 찌타이를 네. 네 맞췄다는 자체가 어쌔신 둘을 저렇게 맞춰서 약간 네. 운동을 쓰고 전사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드가 기본적으로 물론 네 사실은 CS가 그렇게 잘 먹었고 킬을 그렇게 잘 먹은 건 아니었었는데 단숨에 트리플 킬 먹으면 지금 네 킬 4개 먹었죠? 네. 아 근데 지금 일단 바로 네. 도착은 했거든요. 이거 뺏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괜히 왔다고 혼날 수 있죠. 란두인 네. 위키 뿌리기는 참! 아 이거 좋네요. 들어가나요 이거는? 근데 아 좋냐 하지만 케이틀린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와 살았어요! 고고잉을 잡고 찌타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PDD가 실수했어요. 어. PDD가 큰 실수했습니다.
스택이 쌓이기 전에 궁극기를 사용을 하면서 스택을 이미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냥의 전율이 발동을 안 했거든요. 산의 수호천사를 빼긴 했지만은 아 이건 아, 아 잡네요. 히드건 잡히나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최소 미드 2차 타워까지 압박을 해줬으면 좋았을 상황인데 IG 입장에서도 물론 바론 뺀 건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네. 방금도 좀 약간 PDD한테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왔고요. 굉장히 게임이 기묘하네요. 바론 먹히면서 억지까지 밀렸는데도 막 지금 다시 4대4 막 교환하고 역적뒤척하죠. 네, 역적뒤척하면서 지금 또 억제기 밀린 거는 좀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뭐 여전히 IG 쪽에서도 한 번 더 한타를 제대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여전히 지금은 IG 쪽에서도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35분쯤 돼서 2000골 차이가 절대 뭐 넘을 수 없는 그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이제 한 번 한타에서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타워의 3개의 차이 이건 어떤 적금 같은 겁니다. 결국은 한번 이제 한타에서 크게 대승을 한다면 타워를 계속해서 밀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베인도 굉장히 잘 성장을 했었지만은 케이틀린도 이제 3코템이 나왔어요. 네. 저 상황에서는 프리드락에 놔두면은 정말 네, 정말 아픈 상황이거든요. 다시 약간 소란 상태가 됐고 이번 한타로 인해서 좀 뭔가 약간 기묘하게 됐습니다. 물론 바론인 상황에서 바론을 먹지 않고 그냥 갔다면 오히려 역바론일 가능성이 높았기 네. 때문에 바론 오도가 나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론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나쁜 판단은 아니었거든요 절대. 네. 네 어째기 밀고 나서 바론을 가는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그 이후의 대처가 사실은 굳이 그때 피지를 따라갈 필요가 없었죠. 그냥 뺐으면 됐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무리를 해서 피지가 어그로를 끄는 사이에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거고 이제 그런 거에서 약간 좀 기묘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분간은 약간 미드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텀 내려왔죠. 그래도 OMG 쪽에서 아이템 선택이 굉장히 좋은 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랭가, 피즈, 제드, 그러니까 원콤의 챔프를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은 순간 화력을 고려한 챔프들에게 있어서 수호천사라는 게 굉장히 깔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4대5로 한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고 스킬쿨이 기본적으로 빠져버리면 힘을 좀 못 쓰는 챔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수호천사를 올려주면서 좀 메인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챔프들이 어느 정도 좀 생존권을 보장을 받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이 쪽에서도 한타 때 누구를 누릴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랭가의 은신과 녹턴의 불끄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돼서 좀 빠져나온 선수 하나를 좀 녹여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레넥톤이면 안 되죠. 네. 츠타이가 잘 컸어요. 네. 그래도 공격이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이건 약간 좀 빠지는 분위기예요. 드래곤 타임이 됐나요? 아 드래곤 나왔군요. 네. 짱센 추명 드래곤. 와 녹네요. 네. 지금 탑 미드 상황, 네, 탑 상황이 너무 좋은 상태라서 그냥 피지 지금 올라간 사이에 네, 어느 쪽에서는 보드 압박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바텀 미드 좀 밀려 들어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많이 막아야 돼요. 바텀에서 조금씩 압박 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가랑비에 우스톱 젖을 수 있죠. 네, 무리 안 하면 돼요. 지금 미덕적인 계속해서 밀려있는 상태고 네. 계속 지금 탑은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왔다 뺐다 왔다 뺐다 하면서 네, 저런 식으로 좀 유도해주다가 하나 올라가는 거 보이면 그냥 다시 미드 압박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주면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베인 소천사 또 돌아오고 있어요. 이러면 IG 입장에서도 좀 많이 껄끄럽죠. 도대체 누굴 노려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천사가 둘이나 있고 네. 둘 다 굉장히 센 챔피언이기 때문에 정말 전멸권 쓰면서 들어와서 아, 왔어요. 랭가가 불끄고 쪘습니다. 여러분 산에 들어왔어요. 산 크레센도가 죽었대요. 들어왔지만 산이 잡혔어요. 밖에 없는 상황이죠. 콜 잡아야 돼. 콜 PDD 네, 제타이 제드 앞이고요. 잡혔고요. 제드가 케이틀린까지 전사했지만 비고 아 여기서 아, 네. 네 크게 무너지네요. 저 공격까지 잡아냅니다. 요리게 궁극기가 제드한테 들어가면서 지속딜을 좀 넣어줄 수 있었고 일단 쿤 선수가 케이틀린을 잡아버렸어요. 네. 그게 사실은 가장 뼈아픈 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건 랭가 피지가 들어갔을 때 케이틀린이 뒤쪽에서 계속해서 딜을 해줘야 되는데 에드가 그냥 나 죽을래 하고 들어가서 소천사까지 빼내면서 소천사가 요리까지 두 번 살아났거든요. 네. 이 한 방이 사실 요리기란 정글러가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한타 한 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5분에 한 번씩 돌아온 그 한타를 굉장히 잘 노려주면서 OMG 쪽에서 좀 승기를 가져갔네요. 네. 네, 이 경우는 경기 마무리 되겠죠. 네. 아 이게 경기가 정말 치열했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박빙의 승부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13년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 첫 번째 경기 OMG와 IG의 첫 번째 경기는 OMG가 먼저 1승을 추가하면서 마무리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